원래는 LH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메이플 죄송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메이플? 그 당시에는 트럼프 선수 입금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레벨 165였는데 효도 1B 막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아 형님 메이플 광고 저 메이플 광고 아, 메이플 광고 아니에요. 메이플 네, 저 입시 어플리케이션 광고하러 나왔고요. 입시 어플리케이션 구두동장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29살 사실 서른을 앞두고 있는데 네 아홉입니다. 김광성의 서른 즈음에 자주 들어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악은 보통 뭐 좋아해요? 롤리폴리 같은 거. 요즘 노래 뭐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샤랑 입시 고민 메신저 학학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정원입니다. 아 정원팍. 그래서 본인 닉네임이? 가든입니다. 이제 가든파이브 광고한 적 있어요? 아, 이거 하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샵스 너무 개드립인데 일단 가든 아무래도 서울대에 나온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신비해요. 이 서울대를 어떻게 가게 된지 우리가 과정을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네. 공부를 시작한 게 중학교 때부터 하셨나요? 중학교 때도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메이플? 그 당시에는 트럼프 선수 입금 아니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지발 돈 좀 막 이런 사람들 레벨 165였는데 누나가 8살 위에요. 대학을 이미 갔으니까 제가 게임하는 거 보고 수학만 해라. 수학만 하면은 게임하고 돈 터치하겠다. 바로 그냥 자리 앉자마자 센 핀 다음에 그냥 계속 푸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안 껐어요. 아예 메이플 때문에. 표도 1B 막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아 형님 메이플 광고 저 메이플 광고 아, 메이플 광고 아니에요. 메이플 네, 저 입시 어플리케이션 광고하러 나왔고요. 집에서는 맨날 게임만 하고 6시, 하루에 6시간, 7시간 하고 방학 때는 12시간씩 했어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학교에서 빨리 푸는 연습이 저절로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뭔가? 네. 와. 그래서 이제 그게 몸에 배어서 네. 게임을 집에서는 무조건 하고 학교에서는 무조건 빨리 수학 숙제를 하고. 근데 사실 그 수학 문제풀이 들어간 상황에서도 메이플을 놓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절대 안 놨죠. 언제 놨어요? 중3 겨울방학 때 지금 아직도 그 아이디가 기억나는데 길드원이 아이디를 빌려갔는데 네. 털어 가고 아이디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죠. 거의 일주일에 한 60, 70시간은 거의 메이플에만 했으니까 네. 남는 거야. 교문에 1등부터 30등까지 딱 붙어있어요. 메이플에서는 레벨이었는데 거기는 약간 공군가? EBS 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게임 중독자인데 막 전교 1등 가서 서울대 가고 그 게임적인 느낌을 그대로 공부에 적용해가지고 레벨업 하듯이 나를 계속 발전시킨다. 약간 수학을 안 놓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와. 고등학생분들 제일 힘든 게 실은 수학을 포기하냐 안 하냐인데 저는 저도 모르게 누나의 세뇌로 인해서 죄송한데 그 누나분이 수학교육과예요? 수학과요. 진짜요? 네, 네. 이제 수학 덴마크에서 수학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오?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또. 어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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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게 저희 누나입니다. 네. 맨날 심상정님 나오시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럼 저 국외교육은 지금 누나분이 책임지고 계시고 그쵸? 국내 어떤 그 입시 어플리케이션 지금 박정원씨가 지금 그러게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수학 끝내놓으면은 엄청 많이 남아요 시간이.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내신 왜냐면 이제 수중하셨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좋았을 네네. 거고 전교 마지막에 몇 등 정도 졸업을? 주요 과목은 마지막에 이제 오리를 받고 끝냈고요. 와 전교 등수로는 4등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하나랑 연대 논술이랑 내신 전형 썼는데 고대는요? 아 고대는 제가 집에서 좀 멀어서 아 죄송합니다. 광고 좀 취소하는 걸로 좀. 서울대 이제 건설 환경공학 공대에 있는. 원래는 LH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아 LH 소중사? 네. 이거는 아 일단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일단 메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벤처 경영학과를 복전을 해요. 그때 이제 창업을 처음 경험했죠. 입시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누나가 그렇다고 얘기했던 것도 있고 네. 제 제일 친한 친구 형이 또 건설환경이었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육봉사만 900시간 정도 했는데 900시간이요? 대학교 때? 네. 와 아니 근데 심지어 성인 돼가지고 900시간? 네네.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또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이 좀 다르구나. 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라고 들었는데 어떤 지역적 교육 불평등? 네,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죠? 네 그쵸. 그걸 대단하다. 몸으로 느끼니까 내 대학 생활은 그래도 교육봉사 하면서 좀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3년을 했거든요 그거를. 와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공기업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벤처경영 가니까 창업을 하라는 수업을 막 해요. 근데 제가 교육봉사를 했었으니까 아 이런 거 좀 해결해보고 싶다. 연결해서 제가 그때 했었던 게 이제 지방은 약간 대학생 과외가 오프라인으로 좀 없으니까 아 이거를 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지방 쪽의 대학생 오프라인 과외?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거 해보자 약간 네. 창업으로 네.
사촌 누나가 대구 사는데 대구에는 네. 이제 대학 생활이 없다라고 해서 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KTX 타고 시장 수사죠. 수성구 카페 들어가면은 네. 어머님들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제. 어머님 무턱대고? 입시 준비 어떻게 시키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야 되게 용기가 대단하다. 네, 어머님들 번호 막 따는 거죠. 설명을 열어요. KTX 타고 내려가서 그룹 과외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모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현장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네. 발로 뛰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일주일에 한번 대구 내려가는 게 KTX 타고 내려가면 진짜 저 다음날 없어요. 이게 공간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샷을 이제 와 드디어 그게 2018년? 2학기에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가는 그 유튜브로 만나버리네. 네네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대학교 채널이 거의 없었죠. 사실 그 당시에 연고TV 2016년도부터 이제 거의 첫 번째 네네. 초기 대학생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네. 살짝 뭐 연대 고대도 하는데 서울대 못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 했다. 했죠. 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도 훌륭한 애들 많고 괜찮은 애들 많고. 얘네만 하냐. 네.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서 스샤가 탄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년 2학기에 똑같이 이것도 이제 창업 수업에서 또 탄생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크리에이터로 저도 한 10개 좀 넘게 나왔어요. 이게 첫 영상. 네. 이거 조회수 200만인데요? 와, 첫 영상 조회수 200 미쳤는데 출범? 네, 이게 저인데 이게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지금 살이 좀 많이 쪄서 지금이랑 상당히 여러분 비주얼이 네, 창업하면은 이게 얼굴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7명인데 영상 편집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진짜로? 네 한 명도 없었어요 영상 7명. 그러면 주먹국으로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운영하면서 느낀 점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 채널 하고 싶은 분들도 시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 진짜요? 같은데. 아 진짜요? 제가 뭐 유튜브에 막 대가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기엔 좀 부끄럽긴 한데 캐릭터를 잘 잡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첫 영상은 항상 무조건 제일 신경 쓰게. 아 근데 첫 영상 신경 쓴다는 그 조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 영상이 잘 안 나오면은 그냥 빨리 채널 접고 다시 만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첫 영상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 네네 첫 영상 반응이 제일 중요해서. 뭔가 지금 그 경쟁자 좀 싹을 자르는 발언은 아니죠? 네 아니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일단. 아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첫 영상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드디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교육 관련 어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네. 학생분들의 질문이 되게 많이 반복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교육봉사하면서 느꼈던 게 실은 따뜻한 한마디를 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학생들이 궁금한 건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딱히 없잖아요. 뭐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든 이걸 다 답해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플을 만들었고요. 네. 약간 그 치킨집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EX세대 30세대 이런 채널들 좀 생각이 나는데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12년 입시면은 사실 네. 초등학교 올해 6년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잡은 거죠? 네네 그쵸. 엔수생은 버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2년 플러스 알파 입시 어때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오케이. 중요한 줄. 엔수생을 엔수생 시험도 13만이야. 누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해야 돼. 그거를 생각 굉장히 성공 같았죠? 네네. 진짜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됐다. 자 본격적으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입시는 누가 해? 바로 네가 해. 이거 책임 전가 아닌가요? 책임 전가. 이것도 당황스러운 질문이다. 알았다. 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해야죠. 네, 너무 네. 이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수호천사 같은 느낌으로. 서포터, 약간 친구 네, 같은 서포터, 느낌. 네. 그러면 학학위가 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배우락자랑 세학자 써가지고 이제 학학위. 이게 약간 새로 형사가 됐네요. 약간 뚱뚱한데 근데 좀 더 다이어트 시킬까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약간 좀 살이 찌죠. 그쵸. 네. 자 여러분들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평가 조작된 거 아니죠?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좀 읽어보죠. 앱 디자인부터 마음에 듭니다. 카톡 프로필에서 학업 관련 많은 도움 받아왔어요. 이 앱에서도 많은 질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질문도 무료이고 답변도 상세하게 됩니다. 최고의 멘토분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칼럼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입시 준비하는 모든 학생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해요. 하트 학학이 치고 거의 학학이 때문에 대학 갔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진짜로 작년 입시 끝나고 고3 친구가 저희 회사에 그냥 꽃을 보내줬어요. 되게 힘든 순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앱에서 이제 위로받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죠. 본 걱정 없는 입시, 재미있는 입시 정확한 입시인데 어디까지 네. 무료예요 지금? 질문 답변이랑 칼럼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와 23,620개 질문을 처리했고 지금까지 927개의 답변이 모였다. 네. 입시를 바꿀 수 있도록 더 많이 질문해 주세요. 제 제 증명 사진인데. 아니 삼성전자 이력서 아닌가요? 자, 뭐,
잠깐 좀 옆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일단 사진. 우선 사진 방금 찍었어요. 현실감을 위해서 고3의 어떤 그 발랄함, 3학년 학생인데 내가 학학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안녕 김민우, 나는 학학이야. 입시연구소에서 대학생 선배님들과 함께 입시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알면 할수록 입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아마 날 찾아온 너도 입시를 힘들어하는 거나. 죄송한데 박찬호 씨 아니야? TMI가 좀 심하네. 별 말씀을. 네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학학이가 꼭 끝까지 함께 해줄게. 앞으로 잘 보태게 김민우. 질문할래. 와 잠깐만, 우표를 정확하게. 우표가 뭐죠? 유형을 골라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멘탈 고를게요. 수능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우님께서 쓰시면은 이제 저희 서버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만에 답장이 와요? 12시간 안에는 도착하고 있고. 12시간? 엄청 빠른 거야 얘들아. 네. 1타 강사님들도 2, 3일 이상 걸리는 분도 많잖아. 모든 질문 다 답장해 줍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질문. 연애 고민하는 게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답장을 하기가. 근데 연애도 돼요? 근데 뭐 물어보면은 이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답할 수 있는 건 하지 해주는데 연애 고민. 아니 학학의 연애 고민이 돼요? 가방 고민도 하고 약간 고민은 되게 많으니까. 와 이제. 질문이 하루에 한 몇 개는 들어옵니까 보통? 많을 때는 한 천 개도 들어왔고. 천 개? 네. 근데 그거 다 12시간 안에? 그때는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00개 정도? 그러면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비문학 교수법 네. 이런 것들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 비문학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거를 어떻게 풀지는 이제 답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공부법까지는 다 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통의 어떤 입시 편지를 쓰고 네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한테 말하기 좀 애매하고 네네, 친구한테 맞아요. 물어보기도 애매한 그런 질문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단톡방에 올려도 네. 좀 민망해지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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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만 품어둔 그런 질문들 여기 하면은 12시간에 답변을 해준다. 네네 그쵸. 심지어 이제 사람들 직접 이제 멘토님들의 어떤 답변을 바탕으로 네 그쵸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칼럼 같은 게도 있다고 해요. 아 연구소에 칼럼이 있네. 네네. 칼럼 뭐 하나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좀 요즘 인기 있는 뭐 조회수가 좀 높은 칼럼이라든가 뭐 이런 암기 과목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글로 볼 수 있게끔 생각... 야 이런 생활 꿀팁 같은 거? 네네네. 공부 꿀팁 같은 거? 와... 깔끔한데 가독성 좋은데 여러분들? 중학생 과학정보 야 중학생까지 건강하고 체력 챙기는 팁도 있고 다양하네 여러분들. 칼럼 같은 거 다 공짜로 열람할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은 다 무료면 돈은 어떻게 봅니까 본인? 다 무료야 무슨? 유료가 있어요? 네 유료도 있는데 가격을 네. 최대한 낮춰서 이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사서 야 선배들의 동아리 저 정보하고 세트를 살 수 있어요? 네네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나 동아리 뭐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왜 했고 이걸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그런 거를 이제 다 참고해서 학생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클래스 속에는? 지금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있고요. 와 계속 올리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더 넣을 수 있도록. 이게 1인당 무한 아니에요? 질문이요? 네. 네, 그쵸. 그럼 계속해도 돼요? 네. 거의 동반자인데, 입시 동반자. 그쵸. 무조건 이제 입시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심지어 칼럼도 이제 이게 다 질문 기반으로 만드는 거니까, 입시 쪽에 특화되어 있고. 사업이 망하진 않겠죠? 질문을 많이 안 하시면은 좀 망할 수도 있죠, 저희가. 아 어쨌든 활성화되고 네, 활성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입에 오래되는 게 되게 네. 서울대 나와서 창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줄 수 있으면 이제 인생 선배로서 편안하게 어떤 느낌이 좀 들까요? 지금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구축돼 있고 정부 자체가 네. 되게 창업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서 그쵸? 지금 네. 모든 이제 처음에 막 자기 돈으로 막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준비만 잘 한다면 지원 사업 같은 거 되게 많고요. 공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영역이 네 영역이 완전 달라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팀원들 유저를 이해하는 능력 대표로서의 부담감이 네 엄청나죠. 지금까지 우리 스튜디오 샵 플러스 그리고 학학의 어플까지 박정원 대표님 만나봤고요. 아 뭐 잘 되면은 나중에 또 밥이라도 한번 사세요. 아 당연하죠. 어 네, 좋습니다. 밥은 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